청소년 기자들이 제작하는 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체험 전시관이 도교육청에 마련됐다는 소식을 권가연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억의 교복을 입어보고 모자도 쓰며 지난날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추억의 교실에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좀 풍족하게 못했고 그래가 좀 더 불쌍하고 그래도 재밌게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상북도 교육청은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스승 존경 전시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옛 교실 체험, 옛 교과서, 옛 교육 자료, 추억의 사진, 편지 쓰기, 스승 사랑 UCC 등 다양한 내용들로 함께하는 스승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교실을 보니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은사님도 많이 생각이 나네요. 추억의 교실에서 느껴보는 선생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60년대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옛 교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체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손때 묻은 교과서와 공책에는 60년대 학생들의 모습과 교실 분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연도 나온 연도가 66년인데 옛날 책인데 보관도 이렇게 달아졌고 이걸 보고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실 때 이걸로 공부를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시 체험관은 어려웠던 지난날과 오늘날의 교육 환경을 비교해보며 스승 존경, 학생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교육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마련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권가연입니다.